안녕하세요, 여러분. Q&A 시간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여성으로서 해외 각지 여행하면서 남성과 다르게 본인 스스로 느낀 장점이 있나요? 같은 질문으로 여성으로서 여행하면서 내가 남자였다면 이런 게 편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남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민감한 주제여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구독자 만명 되면서 탑10의 수익 공개랑 성비를 공개를 했었었는데요. 상위 탑10의 영상들의 성비가 남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 영상이 남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지금 제 채널의 성비를 보면은 거의 5대5예요. 정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자여서 세계 여행할 때 좋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려와 친절을 듬뿍듬뿍 받는다. 진짜 세계 여행 다니면서 엄청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를 특별히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굉장한 호의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저는 그게 제가 여자여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댓글에 보면, 여자여서 그런 거다.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여서 조금 주변에서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 여행자분들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사교성 있게 이렇게 다가가면 도움받는 경우 많이 봤어요. 약간 남자라서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은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두 번째, 히치하이킹이 쉽고 카우치서핑을 구하기가 쉽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여행을 같이 하는 남매였는데 남자분이 혼자서 히치하이킹을 할 때는 정말 오래 기다렸어야 되는데 누나랑 같이 여행을 하니까 이렇게 누나를 이렇게 앞세워서 히치하이킹을 하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히치하이킹을 할때 여자가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그렇게 위험 요소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히치하이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히치하이킹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가 제압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몬테네그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했을 때 여자인 친구였는데 이제 저를 이제 태우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히치하이킹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 태웠다고. 자기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자만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우치서핑도 여자가 구하기가 조금 쉬워요. 한 예로 들자면 뉴욕에서 카우치서핑할 때 호스트가 굉장히 카우치서핑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여행 갈 때도 카우치서핑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대요.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레퍼런스가 적더라도 구하기가 쉬운데 남자인 경우는 레퍼런스가 부족하면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카우치서핑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 카우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수락을 받을 때너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이제 체구가 적기 때문에 그 편이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편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한 말이 여자들은 좀잘 씻고 관리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진짜 안 씻고 이렇게 냄새가 날 때가 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가?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자여서 여행할 때 좋은 점세 번째, 조금 양을 덜 먹어도 된다. 사실 제일 처음에는 배고픔을 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배고픔을 잘 참거든요. 우리 막 1일 1식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간헐적인 단식도 해본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로 다져진 많은 여성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다이어트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서 배고픔을 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딱제 눈에 들어온 게 여자친구가 배고플 때, 여자친구가 배부를 때 이런 막 짤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완전 성질 내고 여자가 더잘 참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내용을 바꿨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남자보다 적게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서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면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혹은 이렇게 양이 적으면 하나하나씩 시켜도 양이 적어서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남자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니면 하나하나를 먹더라도 굉장히 배고파하고 약간 그 양에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 금방 배고파하고 어떤 다른 여행 유튜버 분의 글을 보니까 남자분이신데 양이 적으니까 매번 2인분을 시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식비가 두 배가 든다고.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소식하는 남성분들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약간 대체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양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시켜가지고 저는 또 남은 걸 포장해와서 다음날 아침에 먹는다거나 뭐 점심에 먹는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꿀이득이죠. 그냥 좋은 점을 떠나서 돈 아끼는 점. 여러분, 소식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이유는 네 번째. 사람들이 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현지인들 집에 많이 초대를 받았어요. 모로코에서는 처음 만난 가족 집에도 이렇게 초대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건장한 무서운 남자였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남자를 위험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런 선입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 봐 굉장히 이 말을 할까 말까 조심스러웠었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이랑 이렇게 막 어울리고 싶은데 이렇게 여자랑 뭐 이렇게 남자랑 있을 때 아무래도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 누구를 이제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 여행자분들이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해외에서 애기들 보면 너무 막 귀엽잖아요. 막눈 마주치고 그럴 때에도 이제 막 어른들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 남자가 돼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지. 무조건 이렇다, 이렇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장기 여행자에게만 속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머리입니다. 남자분들 머리 이렇게 짧은데 조금 길면 굉장히 다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싶고. 근데 해외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잘 하는지, 잘 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망칠까봐 못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자는 머리가 길러도 이렇게 묶기만 하면 되고, 기르는데 딱히 스타일의 변화가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년 동안 저는 머리를 하나도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여자여서 좋은 점은요, 이렇게 원피스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마라서, 아니, 뭐 뿌리려고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예요. 이거에 대한 짤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피스는 예쁘고 샤랄라 하고 싶을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상하에 튕겨서 맞춰 입기 존나 귀찮고 시간 없을 때 후다닥 뒤집어 쓰고 나가기 위해 입는 거다. 원피스를 입는 건 편해서예요. 위아래 이렇게 맞춰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입으면 딱 되고 그리고 아래로 이게 통풍이 되니까 시원해요. 바지 입으면 이렇게 되게 덥거든요. 이렇게 땀 차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원피스를 입으면 참 좋답니다. 저는 사실 롱치마를 즐겨 입는데
자외선 같은 거 차단할 때 긴 바지를 입으면 더울 때는 땀 차고 불편한데 치마는 롱 치마여도 그 안으로 이렇게 통풍이 되니까 시원하고 안에 찝찝함도 없고 좋아요. 그리고 두 개 챙기는 것보다 하나 챙기면 짐도 더 적고요. 이 원피스를 남자들은 못 입잖아요? 네, 이제까지 여행하면서 여자여서 좋은 점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러분이 여자여서 좋았던 점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는 이제 여자여서 여행할 때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 볼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민망한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일단 말하고 나서 편집할지 말지 정할 건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성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성욕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몸에 무슨 반응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남자 여행자가 얘기해 주기를 이제 호스텔 같은 데서 지낼 때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자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갑자기 막 쓰고 그런다는 거죠. 공동 생활하는 곳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자위를 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자여서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여서 불편한 점이면 여자여서 좋은 점이니까 또 그 부분은 여자여서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여자는 성욕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뭐 신체 변화가 있어서 민망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 그 점입니다.